안녕하십니까, 하팀장입니다.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기가 달구벌 대로입니다. 중구 삼덕동입니다. 삼덕동. 삼덕동이라고 하면 뭐 대구 제일 중심 동네 아니겠습니까? 바로 동성로가 인접해 있고, 오늘 건물은 여기 달구벌 대로 바로 한 블록 뒤편에 그 시세 이하로 가격도 그렇고 건물의 수익 그리고 공실률도 아주 낮은 정말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지금 바로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저기 정면에 경대병원역 지하철 내려가는 저 출입구가 저기 딱 보이고요.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는 경대병원 가까이 위치해 있고, 주변에 보면 이렇게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주변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 수요가 여기는 엄청 많습니다. 그리고 대구에는 이제 중심지 동성로가 시내가 딱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 시내에서 가장 인접한 동네 임대업하기 좋은 곳이 바로 이 삼덕동입니다. 삼덕동 여기는 이제 직장인분들과 그리고 경대병원 종사하시는 간호사분들 그리고 그쪽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만 해도 어마어마해요. 그래서 사실 이 동네가 땅값이 좀 대구에서는 좀 센 편에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위치인데요. 오늘 건물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충분히 시세 이하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바로 좌측의 이 건물입니다. 지금 제가 진입하는 도로가 여기 한 12m? 한 10m, 12m 정도 도로 되는데, 진입하자마자 바로 보이는 우측의 건물, 이 건물입니다. 어찌 뭐 위치는 뭐 두말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? 부동산이란 것은 정말 위치입니다. 위치. 뭐 땅이란 게 가만히 두면 딸지도 않고요. 뭐 어디 움직이지도 않고 더 이상 또 증가되진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. 오늘 건물 위치 정말 좋고요. 그리고 지금 뭐 건물에 나오는 수익도 아주 짱짱합니다. 거의 500만원 좀 넘는 그런 수익을 내고 있고요. 지금 뭐 주인 세대도 있는 구조이긴 한데, 주인 세대 방에 한 세 칸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3룸 구조, 방 두 개에서 거실 있는 구조, 그 구조에서 좀 더 크게 그리고 인테리어가 좀 더 되어 있다,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건물 주차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건물 내용은 제가 바로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원룸 11가구, 투룸 하나, 주인 세대 총 13가구에 대지가 218제곱미터, 구평수로 66평, 건물 평수 387제곱미터, 구평수로 117평, 2013년 5월에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. 건물의 현재 매매가 14억 5천입니다. 현재 대출 5억, 보증금은 8,150만원. 그래서 현재 총 인수가격이 8억 6,850만원에 월 수익이 530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. 이자를 제외하고도 380만원. 수익도 많이 나옵니다. 이 건물 뭐 관리비 해봤자 한 달에 한 12에서 15만원 정도 하면 관리비 충분히 커버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세, 그리고 공실률, 그리고 뭐 거주하면서 생활하기 엄청 좋은 그런 입지에, 무엇보다도 지금 투자를 하셔서 집값 상승, 시세 차익 노리기에도 엄청 좋은 그런 위치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서쪽 편으로 넘어가면 바로 동성로입니다. 동성로에 뭐 대구 제일 중심 동네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주변에 봐도 뭐 동네가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둡지도 않고 뭐 젊은 뭐 여성 세입자분들도 이 위치는 아주 선호를 합니다. 그리고 지하철이 가까워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기 좋고요. 그리고 수성교가 바로 좌측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수성교로 넘어가기도 바로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. 정말 저는 이 동네 중에 한 가지 건물을 추천해라 하면 오늘 이 건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이 건물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추천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. 주변 시세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